오늘 저녁 반찬을 내가 차렸어. 봐봐. 예를 들어서 콩자반이 있고 깻잎장아찌가 있고 뭐 열무김치도 있고 파김치도 있고 시금치 된장국 하나 있고 계란후라이 하나 있고 두부조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해놓잖아. 그러면 뭘 먹니? 뭐하고 밥 먹니? 근데 스팸 하나 딱 구워놓잖아. 아무것도 없어. 스팸 하나만 딱 있잖아. 그럼 와 오늘 무슨 날이야? 진수성찬이야? 뭐 이런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닭볶음탕, 우리 이정경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닭볶음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닭볶음탕은요, 제가 고추장을 쓰지 않고, 제가 요리할 때 고추장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고추장이, 그러니까 다른 재료들은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넣으면 되잖아. 근데 고추장은 이렇게 안 돼. 긁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더러워진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고추장을 진짜 웬만하면 진짜 안 쓰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곱돌이탕 할 때는 고추장을 썼거든요. 곱돌이탕 할 때는 고추장을 썼었는데 오늘은 좀 고추장을 쓰지 않고 고춧가루로만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닭은 한번 삶았어요. 살짝. 살짝 한번 데쳐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채는 아시다시피 어차피 감자 말고는 안 먹기 때문에 감자만 준비했습니다. 대파랑 그리고 마늘도 이번에는 직접 다져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선 닭은 한번 데쳤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줄게요. 데쳐서 한번 씻어냈습니다.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 바로 양념장 그냥 집어넣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얘를 한개 정도. 좋았어. 설탕. 설탕도 한 개. 소고기 다시다. 반. 굴소스. 오우. 많다. 하나. 그다음에 다진 마늘. 하나. 두 스푼 정도 되겠네. 두개 정도. 이렇게 후추를 취향껏. 물 600ml. 우선 끓이다가 간이 좀안 맞으면 그때 조금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푹 익힌 걸 좋아하니까 미리 넣자, 끓기 전에. 감자. 감자는 약간 좀 포슬포슬해야 맛있잖아. 여러분, 원래 닭볶음탕 만들 때는 그 당근도 넣으시고, 응?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안 먹는데 굳이. 굳이 싶어서. 사실 맛에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 벌써 좋아. 큰일 났다. 나 오늘도 성공이다. 어떡하냐? 너무 맛있어 보이죠? 색깔 이쁘지? 참고로 그리고 이 마지막에 파 넣을 건데 이 파는요 한 단이에요 한 단. 파한 단. 자, 우선 간을 좀 봅시다. 뭐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지? 설탕을 좀더 넣어봐야겠다. 설탕을 아까 한번 넣었죠? 설탕을 간보다가 다 먹겠어요. 뭔 소리 아니야. 이만큼 집어가지고 요만큼 한 숟가락 되지도 않는 거 요걸로 몇 번 어? 두세 번 먹었다고 그걸로 무슨 다 먹냐? 무슨 누가 보면 내가 무슨 간본다 그래놓고 막 허겁지겁 먹는 줄 알겠네. 진짜 오버하기는. 좋다. 이제 먹을 때가 됐어. 자, 이제 됐어요. 다 됐어. 다음 대파. 대파를 아끼면 안 돼. 많이 넣어줘야 돼. 아니 그냥 듬뿍 좀 가득가득. 됐습니다! 파를 왜 익혀요? 파는 들어가면 끝이야. 안 익혀도 돼. 어? 딱 이게 끝이야. 안 익혀도 돼. 다음. 다시 국물. 이거지! 역시 파가 들어가면은 확실히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 어우, 좋다. 우선 양념은 합격이야. 국물은 합격. 이제 고기를 먹어봐야 돼요. 튀지 않게. 야, 어떡하냐? 응? 나 진짜 요리 너무 잘해서 어떡하냐? 아, 미치겠네. 너 빨리 와. 네. 감자 먹어봐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자도 익을 때까지 열심히 끓이긴 했는데.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 이거 잘 드셔. 야, 파 하나 넣었는데 이렇게 맛이 달라졌어? 그지? 그래, 맛이 확 달라졌다. 딱 맞다. 간이 딱 맞네. 부족한 게 파였나 봐. 맛있다. 고추장 안 넣었어요, 뭐야?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 여보가 방송을 해서 나 여보가 닭볶음탕 끓여주는 거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로. 아니야. 10년 같이 살았는데 아니라고. 닭볶음탕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아, 미치겠네. 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엄청 맛있어. 좀 근데 왜 이렇게 쟤다 뻑뻑살이지? 다리 먹어, 다리. 다리? 응, 이거 먹어. 뻑뻑 아니잖아. 아니 저번처럼 다리살로 해주지. 아 순살? 응, 저번에 곱돌이탕도 다리살로 했잖아. 응. 요즘에는 어? 이렇게 먹기 편한 게 좋더라 나는. 그래도 비주얼이 이게 이쁘잖아. 아 그건 그래. 오늘 뭐 먹었냐면 아침에 콩나물 부국부국 먹었고요. 그리고 친구가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래서 샌드위치 에그드로? 에그드로 말지. 거기서 샌드위치 해가지고 아보카도 샌드위치 하나 먹고요. 이거 밥 이거 다야? 아 진짜? 응. 더 먹고 싶은데? 아니 이거 많이 넣을 걸 그랬네. 아니다 이거면 배차겠다. 아니 이게 밥이랑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양념이 너무 잘 어울려. 기철님도 은근 입맛 까다로우신가 봐요. 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한데 까다로워. 그게 무슨 뜻이죠? 단순하다랑 까다롭다는 전 반대의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데 되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봐봐요. 자 오늘 저녁 반찬을 내가 차렸어. 봐봐. 예를 들어서 콩자반이 있고 깻잎장아찌가 있고 뭐 열무김치도 있고 파김치도 있고 시금치 된장국 하나 있고 계란후라이 하나 있고 두부조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해놓잖아. 그러면 뭘 먹니? 뭐하고 밥 먹니? 근데 스팸 하나 딱 구워놓잖아. 아무것도 없어. 스팸 하나만 딱 있잖아. 그럼 와 오늘 무슨 날이야? 진수성찬이야? 뭐 이런다니까? 제육볶음 이런 거 하나 있잖아. 그럼 와 그럼 오늘 기분 좋아? 뭐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한데 근데 까다로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살다 보니까 진짜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자란 환경이잖아. 이게 다르다는 걸 느낀 게 난 진짜 평생을 그런 식으로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님이 고기 반찬을 엄청 많이 해요. 거의 매끼를. 우리는 여보 오니까 고기 먹는 거지 평소에 반찬이 그렇게 고기가 맨날 올라오지 않아. 여보 없으면 우리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먹어. 그럼 고기 반찬 하나만 준비하면 되니까 더 쉬운 단 아니에요? 그걸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거야. 밥을 여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한 번은 삼겹살을 집에서 이제 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줬는데 너무 잘 먹어 막. 와 여보 이것만 사다가 맨날 이것만 구워줘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사람이 나도 밥 먹잖아. 어떻게 3끼, 4끼, 5끼, 6끼, 7끼, 8끼, 9끼, 10끼, 11끼를 고기만 먹고 살아. 그것도 삼겹살만. 아니 내가, 여보 이거 3번 먹으면 질린다고 그랬더니 고기가 왜 질려? 고기가 왜 질려? 뭐 이러는 거야. 저번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삼겹살을 언제까지 먹나 막 질리게 하려고 계속 주지 않았어? 아니 그것도 한 두 번이가 주고 내가 못 먹겠어서 안 줬어. 아 그래?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 며칠 동안 줘야지 얘가 질리나. 삼겹살을 며칠 동안 먹어야 질리나. 근데 한 3일 연속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응 한 3일 먹었어. 근데 내가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어난 환경이랑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아.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많이들 싸우잖아.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와, 진짜 양아치. 왜? 어떻게 이걸? 아, 내가 떠올게 냅둬. 나다 먹으면 물 꿀꺽꿀꺽꿀꺽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잖아. 아, 배부르다. 아, 진짜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 야, 와, 좀. 나 진짜 오랜만에 명치까지 꽉꽉꽉 찼어. 야, 좋겠다. 왜? 응? 아, 난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이게 내첫 끼인데. 점심 안 먹었어? 아, 점심 먹었구나. 미안. 먹은 기억이 없네. 물 들어 다녀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근데 감자 어디 거야? 감자 왜 이렇게 맛있어? 아, 라면 사리도 넣어서 먹고 싶은데, 내일 먹으려면은 오늘은 안 먹어야겠다. 당면이네. 먹지 마라. 어? 나 마셔야 돼. 지금 마시라고 나한테 갖다 준 거지? 알았어. 이러고 다 마셔줘야 반응을 보는 게 재밌잖아요, 님들. 안 그래? 왕처먹? 야, 너 진짜 짱이다. 나 지금 두 번을 왔다. 두 번을. 왜 앉아? 아, 심도 좀 쉬자. 이 계단 너무 가파라. 내가 떠올게. 장난인 거 알지?